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붕어빵 가게 종이놀이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1번 도안과 2번 도안을 준비해서 먼저 두껍게 만들어 줄 거예요. 뒷면에 풀을 바르고 빈종이나 이면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1번 도안을 테이프로 코팅할 건데 이 네모 부분만 코팅해도 되고 전부 다 코팅해도 돼요. 그리고 표시된 선들을 칼로 잘라줍니다. 이제 1번 도안과 2번 도안 모두 잘라주세요. 이제 이걸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회색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칸에 풀을 바르거나 테이프를 사용해서 상자 모양으로 완성시켜주세요. 저는 양 옆은 테이프로 붙여주었어요. 다음은 3번 도안을 준비해줍니다. 빨간색 부분만 잘라내어서 종이를 한 겹 더 붙여주세요. 그리고 모두 잘라줄게요. 간판은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하늘색 도안들을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점선을 따라 접은 후에 하트 부분에 풀을 바르고 상자 모양으로 완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놀이판 위에 붙여줍니다. 붕어빵 봉투도 점선을 따라 접고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완성시켜주세요. 놀이판 왼쪽 끝에 세워두면 된답니다. 이제 여기에 정리할 도안들을 잘라볼까요? 4번 도안을 준비해서 앞면은 모두 코팅하고 뒷면은 빨간색 네모 부분만 빼고 코팅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잘라주세요. 동그란 도안부터 준비해서 중간 부분을 뚫어줄 거예요.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뚫어줍니다. 깔끔하게 뚫지 않아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그리고 회색 도안들을 모두 준비해서 짝을 맞춰 풀로 겹쳐줍니다. 그림에 맞춰 올린 후에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걸 놀이판 동그란 부분에 맞춰 올려서 구멍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구멍 안에만 쏙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붕어빵 재료들을 정리해줄게요. 밀가루들은 이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붕어빵은 여기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안들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준 후에 그림에 맞춰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붕어빵 종이놀이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